요새는 새로 나오는 신문이 아니네. 야, 이렇게 올려보죠. 드리겠습니다. 회장님 조금만 들어오세요. 저 한참 무서워 주시면 못하겠어요. 억지로 안 되는데. 자, 이, 자. 네, 정신이 아직 통화 중이셔서, 예, 바로 찍겠습니다. 자, 또 찍겠습니다. 자, 웃으시고요. 자, 웃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, 우리 저 시에서 나오신 국장님, 덕담 간단히 한번 듣고, 기업인 회장님 듣고, 그렇게 좀 진행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반갑습니다. 이번 그 박람회가 아주 성대하게 잘 열려서 우리 그 학생들의 진학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현선 회장님이 제천지역 기업과 그 성공회의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그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.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. 저는 세명고등학교에 남다르게 제가 많은 그 인연이 있습니다. 제 아들도 여기 들어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제 운영위원장을 제가 전에 맡은 적이 있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좋은 행사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 그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지 잘 이루시고요. 또 창업이나 이런 기업에 또 관심 가지신 분도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시간 날 때 우리 상공에서도 방문해서 여러분들 관심 사람들 잘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한테 꼭 알고 싶은 정보를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잘 질문하시고 해서 소개의 목적을 잘 이루길 바랍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운영위원장님은 또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한 말씀 듣겠습니다. 네, 저 박상근입니다. 오늘 저기 53개 학교가 와 있는데요. 정말 좋은 취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박성회장 어디 갔나? 다른 경우는 한 번 하실 수 있나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전체 차렷! 고해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에어컨을 구분하시고 더운 날씨와 에어컨을 좀 전환을 해서 가동해 주실 예정입니다. 이제 다 빼고? 출석. 왔다 온 지 3일 남았구나, 이거. 네, 고생하십시오. 네? 뭐, 한 말씀 하시죠. 아닙니다. 고생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종합전형이었나, 뭐 종합전형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수시에서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전화를 드렸어요. 그 전학교 부장님이기 때문에. 근데 저 보통 이러거든요. 그 한국외대 입학팀인데 무슨 EMT 같은 거 했습니다. 등록하시겠습니까? 그럼 등록하겠다 안 하겠다를 아무리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다더라도 사실은 실험적인 어떤 행성 사람 댐댐이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학생은 어떤 사회 집단에 나가더라도 어떤 병원, 어떤 항공사,
어떤 기업을 가더라도 제대로 믿는 밖에 없습니다.